안녕하십니까는 백일범문의 3시3 1회차3시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성철스님 101번문 엄청 재시기에3시시기에시기에시기에시기에3시에3시이에에3장원시불에사상가운데에 가전 연정의 교학적 위치에 대해 살펴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허타 비자리 필가 중요성1사 수모영 등내실 4명 명인 공업변 만상척 미생야고 진공색 요오소연거 유명인이라나.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온갖 인연을 빌려 이루는 것이니, 해가 지면 나무 그림자 사라지고 등불이 오면 이내 방안이 밝아지도다. 이름은 업과 함께 변하고, 만상은 작은 것이 쌓여서 생기니, 만약 진실한 공의 색을 깨달으면 불현듯. 이름을 버리리라 해 있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태까지 불교 공부한 것에 대해서 성철 스님 법문에 대해서 있다 없다. 그렇지 않아요? 유무 이런 걸다 버려라라고 해서요. 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없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12연기법에서 순간으로 보면 있다라고, 무명이 있다라고 해서 노병사의 고통을 겪게 돼요. 무명이 없다라고 해서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해서 노병사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다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또,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유무의 양변에 빠지면 우리는 다 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유무의 양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중도의 도다, 성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변에 치우치는 걸 뜻하지요. 반드시 온갖 인연을 빌려 이루는 것이니, 해지면 나무 그림자가 사라진다. 나무 그림자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해가 짐으로 인해서 사라져요. 또 등불이 오면 방안 이내 밝아지도다. 혼자 밝아지는 게 아니라 등불로 인해서 밝아진단 말이에요. 이름은 업과 함께 변한다라고 했어요. 밝음과 어두움은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밝은 것도 늘 어두운 것 아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좋아요 나빠요? <laughs> 늘 좋은 것도 늘 나쁜 것도 아니어요 나한테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면, 아이고, 우리 신랑 최고야, 해, 했다가, 나한테 나쁜 인연 만들어주면,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왼수를 만났는지 몰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좋아지기도 하고, 왼수가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인연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 혼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러나, 좋은 것도 원수인 것도 뭐예요? 다 떠나야, 그냥 남편으로서만 남는 것. 공한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도 나쁜 남편도 아니에요. 이게 공이에요. 이게 중도의 도예요. 그럼 남편이 없느냐? 아니,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색이에요. 그래서 공한 색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깨우침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신랑으로 만들 것도 없고 나쁜 신랑이라고 해서 속을 끓일 것도 없이 그냥 신랑 있는 그자체에 뭐예요? 내가 여여함만 느끼면 우리는 도인이다 되는 것이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고 자식 또한 마찬가지다 이야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라고 해서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놈을 낳아놓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몰라 해본들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그런 생각과 그런 소리 할 바에 으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훌륭한 자식을 낳는지 몰라 우리 자식 최고 하면은 나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집안도 화락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음 냉정히 살펴보면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동원해서 만든 게 지금의 바로 뭐예요? 현실이에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이. 그래서 상대와의 인연이 된 것도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인연을 만난 것이고 자식도 냉정히 보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자식을 낳아놓은 것이야. 그런데 더 많은 걸 바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해? 또 자식한테도 더 많이 바라다라 보면 은 내가 어쩌다 저런 자식을 낳았는지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바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나는 우리 신랑이 최고야, 우리 자식이 최고야 하는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러나 원수도 최고도 아닌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여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만난 거 하나만 해도 행복이고 자식이 있는 거 하나만 해도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어. 이게 부처예요. 자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한 계송이고요. 여러분들 이권. 성철 스님 101번 문제 2권. 성철 스님 하신 말씀이세요.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됐고 공부는 밤을 세워서 하라. 제 생각도 똑같은 생각 가졌어요. 그래 내가 뭐 떨어진 옷 입고 뭐 이러고 다니고 그러면 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러 찢어서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예뻐. 그죠? 음. 공부는 밤을 세워서 하라.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음.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가는 길이다. 아주 간단해요. 그죠? 뭘 덜어가요? 욕심을 덜어가는 거요. 예 그게 도요. 우리는 덜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신경이 곤두서져 가는 거예요. 근데 덜면 덜수록 뭐예요? 신경이 편안해져요. 그게 도요요. 열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덜고 또 덜어서 아주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는 자유를 얻는다. 이것이 뭐예요? 공이에요, 공. 이것이 진공 묘유예요. 음. 우리의 삶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뭐예요? 욕심을 버려버리면 열반의 삶을 살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열반한다라고 해서 뭐 세상 하직한면 간단하긴 하지만 그건 올바른 열반이 아니어요. 올바른 열반은 뭐이 세상에 존재를 하면서 내가 여여한 지혜를 터득하는 게 올바른 열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법신강요무일무이요 본원자성천진불이라 법신을 깨달아 보니까. 한 물건도 없으니 근원의 자성이 천진불이라 한 물건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 물건 있어요? 없다는 고개 물건이요. <웃음> <웃음> 그것도 없어야 돼. 그것도 없다라고 하는 물건 그것도 물건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도 없어야 돼. 싹 없애면 우리가 뭐예요? 텅텅 빈 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도 물건이요, 공도. 그래서 공도 없애야 돼. 그래서 한 물건도 없으니 근원의 자성이 천진불이라. 나중엔 천진불도 뭐요? 집어, 던져야 돼요. 붙여도 집어, 던져야 돼요. 깨달음도 집어, 던져야 돼요. 깨닫는다고 평생 해봤자 깨달음은 실제로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깨달아 보니까 깨달음이 없었어. 부처를 찾아보니까 찾는다고 찾아보니까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만 있었어. 그 마음만 버리면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수고로움도 면하게 돼.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큰 스님 글은 못 보고, 아, 나가 부처가 있다 깨달음 있다 해가지고 편짓을 다 하면서 수십 년 해보니까 부처도 없고 깨달았는데 이거 뭘 맨날 깨달아라 부처를 찾아라 이랬을까 하고 떡심 풀려가지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음, 중국의 선사들 글을 읽다 보니까 어느 선사님이 똑같은 얘기 하셨대 음,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꽃을 하나 들어놓으니까 마하가섭이 싹 미소를 지면서 갑장반별을 했단 말이죠. 이여염미소 아니예요. 그지요? 그리고 달마대사가 뭘 전하러 중국에 왔어? 뭘 전하러 왔는데 왜 왔느냐라고 하면 전부 뭐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뭘 전하는가 이게 달마선관법에서 제가 분명히 밝혀놨어요. 어, 달마대사는 뭘 전하러 중국에 왔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부처다라는 거 그거 하나 전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마음도 부체도 뭐예요? 없어 근데 무슨 마음이 부처다라고 해가지고 사람 수십 년 동안 잠도 못 자게 하고 맨날 그냥 응? 그렇게 애를 먹였느냐 말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도 부체도 없어 깨달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다고 하는 생각 자체도 뭐예요? 비우게 되니까? 자유인이 되더라. 그게 붙여더라. 아,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면요, 아 가슴이 막자리짜리다면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깨닫는 게 그게, 그게 다 깨달으면서 오는 거라. 음. 자, 2장원시물교사상세 번째가 가전연의 교학적 위치여요. 네 번째가 가전연경 계통의 경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단원 5에서 공사상과 중도, 6단원 12연기의 재해석. 자, 성철 근스님은요 결국 101번문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도의 도를 하셨어요. 중도에 대한 핵심적인 강의를 하셨어. 중도의 도를 바꿔서 얘기하면 12연기법이에요. 내놔 그래서 12연기법의 이치만 알면 그냥 중도를 터득하는 거고, 중도를 터득할 줄 알면 불교 전체를 다 터득하는 거래서 성철스님은 원시불교화됐던 현재 불교화됐던 소승불교화됐던 대승불교화됐던 부처님 가르침이 중도의 도를 떠나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불교가 아니다 사입이다라고 했어요. 오로지 중도의 도에 입각해서 이야기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불교법이다. 그러면. 요즘 스님들이 있다, 없다, 복받게 한다, 소원성취하게 한다, 천도제한다, 기도부처라 이게 중도의 도요요, 아니요요? 그럼 성철스님 말씀에 하면 복받게 한다, 기도부처라, 천도제라 하는 거는 중도의 도가 아니면 불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데다가 불교를 쓰고 왜 절이라고 해서 사찰을 쓰고 그래 부처님 가르침도 아닌데 그럼 글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되는데 왜 써요? 모르는 사람 눈팅이 치려고 쓰는 거요. 다 사입이라 아무리 명문사찰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절이요 무당집이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배워서 자, 성철 스님의 어록에 보면, 자기의 과오만 항상 반성하여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눈이 어디를 보게 돼 있어? 앞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기를 봐, 남을 봐. 그러니까 남의 잘잘못을 따져요? 자기의 잘잘못을 따져? 이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눈이 앞으로 달려있지만, 이 눈을 이용해서 어디를 봐야 돼요? 자기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 불교의 선방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조고각하라고 써 있어. 조고각하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발 밑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또 예를 들어.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 외박하고 왔어. 그럼 신랑을 봐야 돼? 자기를 봐야 돼? 그럼 제대로 불법 공부한 사람 같으면 신랑한테 바가지를 긁어야 돼? 안 긁어야 돼요? 예? 바가지 긁으면 제대로 불법 공부 안한 사람이요. <laughs> 누구만 봐야 돼요? 나. 나만 봐야 돼요. 그게 불교예요. 남의 잘못을 보면 결국 나의 허물이야. 나의 부족한 거야. 남의 잘못을 보지 않았을 때 뭐예요? 나는 허물이 없게 되는 것이고 남의 잘못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나의 허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는 자기를 없애고 남을 보지 말고 자기만 봐라. 자기만 보는데 자기를 없애는 수행을 해라. 그 자기를 없애는 수행이 바로 뭐예요? 절이란 말이에요. 절. 그래서 나를 없애려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나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뭐예 나를 낮추는 행위예요. 내가 잘났다. 의시된다라고 하면은 고개가 내려가요. 더 뻣뻣하게 서요. 음, 뻣뻣하게서 이런단 말이. 근데 내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낮추잖아. 더 부족하면 어떻게 돼? 요더 낮춰. 더 부족하면 어떻게 돼? 요 완전히 바닥에 깔지. 이게 오채투지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나를 없애겠다에서 달마대사는 아, 예배가 아니라 예복이라 그랬어요. 굴복복자를 써어 그래서 예경 우리가 하지만은 절에서 절을 하는 목적은 나를 없애기 위한 수행이다. 그런데 절을 하면서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내세워서 뭘 달라고 하잖아. 달라고. 뭘 달라고 빌면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어디에 도통할까? 아, 네, 비는데도 통하죠. 밥좀 주세요. 네. 돈좀 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네. 그럼 뭐예요? 거지양성 소지. 그게 무슨 절이요? 그러지 않아요? 남에게 대접받을 때가 내가 망하는 때이다. 근데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다들. 그지요? 알아주기를 바라고. 어, 신랑한테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신부한테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아요? 음. 내가 망하는 때야. 사기에도 나오지요. 왕 옆에서 왕을 칭찬하는 자들은 전부 간신배요 왕한테 충원하는 자가 진짜 충신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자, 한번 보여요? 손바닥을 얼마나 비벼 쌌는지, 그냥 지문이 다 없어져. 응? 그냥 셋시 아홉, 셋이 아홉. 아이고, 정말 개발에 땀나요, 잉? 땀안 놔두고만, 땀나더라고. 나를 칭찬하고 숭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수도를 제일 방해하는 마군이며 도적이다 하는 이야기자 2권 7페이지 가전연경의 교학적 위치 방금 하신 말씀은 성철스님께서 하신 네. 말씀이에요. 음. 가전연경의 내용은 매우 수준 높은 중도로서란 기중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가전연경에 대해서 했어요. 한역 가전연경도 했고 공부했어요. 일권에서 여러분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지금 다시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직제자들이 생존하던 시대나 소승불교 대승불교에서도 언급될 정도였다. 소승불교는 바로 부처님 열반하시고 200년 정도까지를 소승불교다라고 하고 200년 이후를 대승불교다라고 보편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소승불교는 뭐냐. 부처님과 똑같이 설산에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 제자들이 수행을 했던 그네들을 갖다가 많은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탈승자를 써서 소승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 불교는 뭐요? 학문 위주로 했던 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인원이 자꾸 줄어요. 그래서 아니 되겠다해서. 부처님 열반 하시고 나서 200년 뒤에 형성된 게 대승불교인데, 아쇼카 왕이 왕권을 잡아 가지고 전인도를 통일했을 때 아쇼카 왕이 부처님 열반하신 근본 팔탑에서 그 사리를 꺼내서 8만4천 탑을 만들면서 스투파 탑에 가서 나무아미 탑을 만 진심으로 한 번만 하면 소원 성취가 되고, 탑돌이 한 번만 하면 소원 성취가 된다 해 가지고. 자 공부를 해서 불법을 배워라라고 하니까 다들 어려서 못하는데 탑돌이 한번 하고 나무함이 탑을 한 번만 하면은 소원 성취된다니까 늘어나야안 늘어나요 사람이 무지무지 늘어나지요 쉽지요 그래서 클때자 탈승자 많이 탔다해서 대승이 그래서 대승을 쉽게 얘기하면 미신 불교고 소승은 뭐예요 학문 불교예요 그걸 요즘 뭐라라고 해요 대승 불교는 포교 불교고 소승 불교는 뭐예요 공부 불교 그런데 진정한 대승은 나중에 뭐예요? 소승, 대승을 다 짬뽕을 시키죠. 소승, 대승이 없다. 이게 대승이다는 얘기. 있고 없음이 없는데 소승, 대승이 어디 있냐. 그래서 대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도의 도를 뜻하는 게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을 어느 쪽 차원에서 쓰는 대승이냐를 잘 알아야 돼. 포교하면서 방편하라, 뭐 빌어라 이러면서 대승불교하는 야건 미신이고 진짜 대승은 뭐예요? 있고 없음도 없는 거. 소승대승도 없는 것, 선교 없는 것, 선정과 지혜가 없는 것 이런 게 대승불교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승불교든 대승불교든 이때부터 바로 중도에 도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밤제 10대정장 2권에 보면 시천타오 존자 안한 금당위하설법하여 영화지법견법하소소 이시않나 너천타언아친종불문허니 교마가가전연언하사대에 세인은 전도하니여여이변하니약유양무라 세인은 취재경제하여신변계착하니라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 자 성철 근스님께서 법문할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하나도 못 알아서니까 1분 듣다 말고 그냥 채널 돌리든가 책 덮어버리든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싼 책들 돈 100만원씩 주고 사고 테이프 사가지고 하나도 모르니까 남들 다 주고 이런 분들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책이 좋으냐 테이프 좋으냐가 아니라 과연 그 뜻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알려면 일봉이본문을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읽어드렸는데 뭔 소리인 줄 알아? 그 밑에 한글이 있어. 한글도 읽어봐 드릴게. 그때 천타는 존재 안나에게 말하였다. 이제 마땅히 나를 위하여 법을 설하여 나로 하여금 법을 알고 법을 보게 하소서. 그때 아나니 천타에게 말하였다. 나는 직접 부처님에게 들었는데 부처님은 마하가전년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되어서 두국단에 있지 아니.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 경계를 취하여 마음이 문득 분별하여 집착하는이라.라고 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학 대학원 나온 사람도 이것만 보고는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라. 불교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응? 이게 뭔 얘길까요? 자. 천타라고 하는 존재가 천타라고 하는 제자가 아난 존자에게 물었어요. 아난 존자에게 아난 존자에게 법을 알고 어, 법을 보게 하여서 나한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안한 존재가 뭐라고 해요? 내가 직접 깨달아서 너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 시봉할 때 부처님이 가전년 존재에게 법을 설했다. 그게 참 좋았는데 내가 그걸 인용해서 똑같이 너한테 얘기를 해 주마.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전년 존자한테 얘기했던 것을 안한 존자가 기억력이 좋으니까 똑같이 보여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때의 부처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이 안한 존자에게 했던 얘기예요. 들었는데 마가전년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돼요. 거꾸로 됐다는 건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도, 전도, 전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올바르게 알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에요. 올바른 부처님 법은 모르고 맨날 빌고 쓰고 절구통처럼 앉아있고 이게 다 전도된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들. 잘못되어 두 극단의 의지를 하니 어느 극단?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다. 유무의 의지를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재앙을 안 받으려고 해. 왜? 복이 있는 줄 알고 재앙도 있는 줄 아니까? 있다 없다를 구분해 가지고 복은 받으려고 하고 재앙은 안 받으려고 해. 사실 알고 보면 복이고 재앙이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 보면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걸 누가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스스로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좀 찾아봐. 와 복이 어딨어 절에다가 불사 기둥 불사 큰거 하고 뭐 어? 불상 불사 큰거 하고 산신각 불사 목뭐 드려서 하면 복이 오나? 그 복집 나한테 보여줘봐. 그 복은 어디에 있는 거요? 스님 입 속에 있고 돈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게요돈 어, 냈으니까 나복 받겠지. 스님은 돈 받으려니까 복이 엄청 와큰 공덕 때 대대손손 잘될 거야. 근데 실제로 복봤어 부처님 그 믿지 말라 그러잖아. 스님들 하는 얘기는 숨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니까 그 하나도 믿지 말라고. 부처님 말씀이 복이 어디 있어? 업이 어딨어? 재앙이 어딨어? 대대손손 잘 돼? 나 죽으면 끝이 아니여? 끝이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 경계를 취하여서 마음이 문득 분별하여 집착하느니라. 바로 이 얘기야. 있다, 없다에 빠져가지고 분별을 해. 좋은 걸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받으려고 그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뭐요? 안 받으려고 하고. 근데 좋고 나쁜 게 없어. 좋은 게 나쁜 것이고 나쁜 게 좋은 것이에요. 신랑하고 부부싸움 했어. 내가 열이 받쳐도 뭐요? 한번 져줘봐. 그 다음날 신랑이 미안해서 뭐에 들어올 때 치킨 하나라도 사와. 그럼 본전이야안 본전이야? 본전이요? 본전이요. 오늘 내가 열 받는다고 그래 해봐 해봐 하면 신랑 나가서 안 들어와 그럼 본전이 안 본전이요? 음, 음, 이래도 본전, 저래도 본전. 태어날 때도 공이요, 갈 때도 공이요. 그러니까 있고 없으면 뭐예요? 없어. 지금은 이겼지만 냉정히 보면 내일 되면 이긴 거예요, 진 거요? 예 본전이요, 본전. 수없이 돈 대주고 고스톱 치라 그러면. 누가 딸까? 확률은? 제로에요, 제로. 공. 그얘기야 가전년아, 야불, 수불, 취불, 주불, 개어, 뭐가 불이 이렇게 많어? <laughs> 차고 생시에 생하고 멸시에 멸하니라. 잘 들으셔야 돼. 헷갈릴 수 있어. 가전여나만일 자에 대해서 감수하지도 아니하고 취하지도 아니하고 머물지도 아니하고 헤아리지도 아니하면 자잘 들어요? 감수하지도 아니하고 뭐예요? 느끼지도 아니하고 좋다 나쁘다 취하지도 아니하고 좋다해서 갖고 나쁘다해서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헤아리지도 아니하면 내가 몇 개나 따져서 이득을 볼까 저걸 움직이면 손해가 얼마까 이런 거. 이게 전부 뭐예요? 괴로움에? 씨앗시야 번뇌의 씨앗시야 이득이. 태면 어떻고, 손해가 되면 어떻고, 가져봤자 얼마나 갖고, 버려봤자 얼마나 갖는가고, 넥본저 두면 어떻게 돼요? 때는 때대로, 인연은 인연대로? 그냥 오게 마련이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 생할 때 생하고, 멸할 때 멸하는 이라 무슨 얘기예요? 괴로움이라는 건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인연 따라 뭐예요? 저절로 생겼다,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들어올 때 되면 들어오고 나갈 때 되면 나가요. 근데그 괴로움을 내가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괴로워지는 거고 그냥 내 건져도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어서 괴로움이 갚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가전연아 어차에 불이 불룩하고 불이 어타는 이능 자지하니 심형 정기 아니며 열의 소설이라 소이자호 가전녀나 자 이거는 부처님이 가전녀한테 한 얘기를 안하니 안하니 이 친구한테 한 거요 그죠 누구요 이 친구 어, 찬타한테 한 거요 여기에서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미혹하지도 않음. 아이고 이득 손에 이거 가지고서는 내가 손해 봤을까 이득 봤을까 요러는 게더 낫까 저러는 게더 낫까 의심하지 않고 미혹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말미암지 아니하고 능히 스스로 알게 되니 이것을 바른 견해라고 이름하며 열애가 아란 바인이라 무슨 까닭인가 그걸 일체 논하지 말고 관여하지 않으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얘기. 요 저절로 무슨 얘기? 인연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것이 바른 견해이며 바른 견해다라고 하는 건 정견이다라고 했어요. 정견은 어떤 견해가 정견이에요? 내 뜻에 맞는 견해가 정견이 아니야. 시비 분별 망상 집착 이런 거를 다 떠난 견해가 정견이에요. 이게 정견이에요. 가전연나 여실정관 세간집자 칙 불생 세간 무견이요. 여실정관 세간멸 칙 불생 세간 유견이니라. 가졌냐나. 세간의 모임을 여실이 바로 보면 세간은 없다는 견해가 생할 수 없으며 세간의 멸함을 여실이 바로 보면 세간은 있다는 견해가 생길 수 없느니라. 이게 뭔 뜻인지 여러분들 알지요? 몰라요? 했잖아. 우리가 전부 뭐예요? 고통은 왜 온다라고 했어요? 고통은 뭐 때문에 온다라고 했어요? 집착 때문에 온다라고 했어요. 집착 때문에. 그러면 이 집착이 뭐예요? 다 있다로 보기 때문에 있다. 이따로 보니까 그래. 그래서 무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고. 행이 있으니까 식이 있고. 식이 있으니까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으니까 육처가 있고 육처가 있으니까 초기 있고 초기 있으니까 수. 에 느꼈어.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거야. 사랑에 빠지니까 뭐 끌어다 놓잖아 집에. 그래서 뭐에 집 하나 놓고 갖다 놓잖아 유. 그러니까 뭐가 태어나 새끼가 태어나잖아. 이 새끼가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고 죽어. 그러지 않아요? 노병이요 노병사요. 바로 뭐예요? 있다, 있다. 있다라고 빠져서 그래. 집착. 있다라고 빠지니까,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고, 식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병사가 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착에 빠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멸하면 뭐가 온다라고 했어요? 멸하면? 예? 멸하면 뭐가 온다라고 했어요? 도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멸해가지고 도를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무명? 문명? 없어 무명이 없으니까 행이 없고 행이 없으니까 식이 없고 명색이 없고 육척가 없고 축소의 치유세 생로사가 없어지는 기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여 있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여 없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 눈을 한 번도 못본 아프리카 사람한테 눈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루살이한테 겨울에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겨울을 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눈이 분명히 뭐예요? 있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 근데 하루살이는 뭐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눈 걱정해야 안해요 어떻게 보면 쪼다지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열반한 게요 <laughs> 아는 사람 아니까 맨날 있다 그러는 게요 응?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경제적으로 응?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산 사람은 아이고 요즘 세상에 바꾸는 사람이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라면 밥 굶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밥을 많이 굶어본 사람 너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지금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어, 둘다 맞아. 그러니까 도인이 되려면 뭐예요? 있는 것도 인정하고 없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 하지만 있는 데도 빠지지 말고 없는 데도 빠지지 말아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법화 사상이야, 성관이야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을 뭐다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도인의 경지에 오르는 게 이게 중도의 도요. 이 얘기예요. 집, 모임을 여실히 바로 보면 세간은 없다는 견해가 생할수 없으며, 있다고 보니까 없다는 견해가 없어. 반대로 세간의 멸함을멸함을 멸함을 여실히 보면 있다는 견해가 생길 수없느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 아는 것만 뭐여? 알고 있다 장님이 뭐여?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다 가만히 생각해 봐 우린 전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옳다 자기가 본 것만 옳다 들은 것만 옳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 가전연하 열에 이어 이변하여 서로 중도하느니라 소위 차유 고이 필요하며 차생 고피생 하니 고피생 역생 하니 위연 무명 위행하여 내지 생로병사 우비곤에집 하느니라 가전연하 열에는 두국단을 떠나서 중도를 말하느니라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중도란 말이에요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 어, 이것이 이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느라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고 행이 있으니까 식이 있어 또한, 문명이 멸하니까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니까 시기 멸해. 이 얘기요.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느라 간단해. 내가 신랑한테 욕하니까 뭐요? 예 주먹이 날아오더라. 내가 <laughs> 신랑 당신이 최고야 하니까 금방 감천은 용돈을 끊어 주더라. 뭐예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좋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 세상이 만들어, 팔자가 만들어, 재수가 만들어,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 만들. 응. 세상의 모든 원인의 발생지는 어디예요? 응. 나야 나.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야. 내가 주인공이고 자업자득이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봤는데 지가 천뜩 만들어놓고 말도 못하는 동상한테 가서 어쩌고저쩌고 이왜 이러고들 살아. 누가 해야 결 돼? 신랑하고 싸우고 동상한테 가서 빌면 신랑이 아이고 어서 어서 이렇게 되나? 나이런. 이른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기니라 말하자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내지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이 모이느니라 있다라고 하니까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전부 없어져 그래서 소위 참우고 피무며 참멸고 피멸하니 위무 명멸즉 행멸하여 내지 생로 병사 우비 고뇌멸하느니라 존자 안한 설시 법시에 천타비고 원진리고 하고 득법 안정하니라 이런 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자 문명이 없기 때문에 행이 없고 식이 없고 하니까 노병사가 없다는 이야기야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하느니라 바로 내가 속상해서 죽었어 신랑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신랑을 원망을 할게 아니라. 제가 맨날 뒷바라지가 부족해서 당신 날개를 못피 해서 미안해요 속에선 드글드글 끓더라도 이? 욕을 하면 욕이 날아오더라도 일단 그렇게 하면 신랑이 뭐라 그래? 맨날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편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신랑을 훌륭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 건 누가 만드는 게요? 내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 내가 집에서 바가지를 달달달달 볶으면 집에 일찍 와 늦게 와? 그려 핸드폰도 안 받어 근데 집에 오면 내가 왕대우를 그냥 깍듯하게 하면 늦게 와 일찍 와 땡돌이 되는 게야 땡돌이 땡 하면 들어와 왜 집에 와서 왕대우 받으려고 입장은 피차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존경을 받을 것이고 아내 무시하고 그럼 뭐예요 무시받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갈 때 행복이라는 게 거기서 싹이 들수 있어요. 말하자면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내지 나고 아,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 슬픔 번뇌 괴로움이 멸하느니라 아난존자가 이 법을 말했을 때천타비고는 티끌을 멀리하고 때를려 여 법의 눈이 깨끗하게 되었다. 티끌과 때가 바로 뭐요? 예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 어디에 마음 속에. 그래서 법의 눈이 깨끗해졌다니까 하 전부들 뭐요? 눈이 깨끗해진 줄 알아? 지혜 아니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 백태수술하면 지혜 아니 되나? 마음의 눈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오래되지 않은 때 천타비구가 많은 비구들과 함께 녹야원에 살면서 비구들에게 법을 물었는데,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천타비구는 아난 존자가 지금 코산비국 코시타 동산에 계시다. 그분은 일찍 세존을 공양하고 친배웠으며 부처님이 참담하시는 모든 청량한 수행자들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나를 위해 설법해서 나로 하여금 법을 알고 법을 보게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지세 코산비로 딴 아난 존자를 찾아뵙고 법을 알고 법을 보게 해 달라고 질문한 것이다. 바로 이래서 천타비구가 아난 존자에게 질문을 했어. 그래서 아난이 대답한 것은 바로 부처님이 옛적에 가전년에게 설했던 법문을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있다거나 없다는 두극단을 멀리 여의고 생하거나 멸하는 것을 연계도리각해서 올바로 관찰하는 것이 바른견해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얘기했듯이 화엄경 의 이치가 생하고 멸한다는 건 뭐예요? 현상 실상이 현상으로 바뀐단 말이죠. 현상으로 바뀌는 게 생이야. 다시 이게 공이 되고 다시 새로운 현상이 돼요. 그리고 이게 실상이 되잖아. 또 공이 되잖아. 않아. 그러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생하고 멸한다라고 해. 근데 생멸 자체가 있느냐? 아니요.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야. 생멸이 없어. 이게 생사예이 이치가 없는 것이 바로 연기론의 이치. 이 이치만 터득하면 되는데 자, 아하니 부처님이 가르침을 그대로 리바이벌 했어. 앵무새처럼. 그럼 아하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마가사파에게 뭐요? 쫓겨나잖아 교단에서 깨친 것도 없이 앵무새처럼 부처님 가르침만 주둥이 놀리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사찰 차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신도들 모았잖아. 그랬을 때한 비구가 깨침도 하나도 없는 게 깨우칠 생각은 안 하고 앵무새처럼 부처님 가르침만 그렇게 떠벌리고 있냐 해가지고 거기에 각성을 해가지고 어? 사찰 차린 거문닫고선 그때서부터 깨우침을 어기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염불 독경해서 소용이 있어 없어. 그리고 안한 존재가 열반할 때 유언이 뭐였어? 절대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읽거라, 쓰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면 절대 깨우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안한 존재 유언이 그 하지 말라고 했어. 이 대사조가. 근데왜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들은. 안 하겠지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벌써 이해가 6월달 가고 있어 <laughs> 자 합장들 하시고 <laughs> 회자미 부견자심 강례문해는견보견자지

내가 보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라. 너의 미혹함을 대신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 만약 그대가 자성을 본다면, 나의 미혹함을 대신할 수가 있겠는가. 어찌 스스로는 닥지 아니하고, 나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는 것인가. 해능한테 와서 물어 스님, 자성을 보십니까? 라고 하니까 해능 스님이 답변한 기야. 내가 자성을 보는지 안 보는지,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자성을 본다 해서 네가 자성볼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 본다 해서 네가 못 보게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자성은 오직 누가 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봐야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미혹함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미혹이나 자신의 자성은 누가 깨뜨리고 누가 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스스로는 닦지 않냐고 나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는 것이 어떻게 나한테 그걸 묻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나 깨우치게 해주세요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해야 돼야 아니면 그 하는 놈한테 열심히 해라 해야 돼야 응? 하는 놈한테 열심히 하라 그래야 돼야 동상한테 가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야 돼야 공부를 해보면 답이 쫙 나와 어떤 분들은 스님이 좀 기도를 해서 스님의 원력으로 우리 아들 합격 좀 시켜주세요. 이런 분들 억수로 많아. 그럼 내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런 거할줄 알면 오바마 되고 트럼프 되지. 내가 미쳤다고 죽노릇하느냐 그러지. 그럼, 아, 우리가 다니는 절에서는 스님이 된다는데 그럼 그 스님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래. 나잘 못해. 이러고 말어. 부처님 바른법 알아서 여러분들. 행복 평안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 기원 드리면서 성철 스님 백일 법문 자 31회차 서길보스님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다리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불교교육대학더다 속에 참 달마대사 성감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계론 성철스님 대결 법문등이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